항상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음악 좋아하니? 그렇죠. Do you like music? 어.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 Do you like PE? Teacher. Yes, I do. 좋아. 무슨 시죠? Like 그렇죠,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 속에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비동사. 두가 숨어 있습니다. 비동사가 아니고요. 두가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이제부터 두는 안 보여. 두가 하다에 하다. 그리고 run 뜻이 뭐예요? Run 달리다죠. 그럼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먹다가 뭐예요? 먹다. 이시죠. 이 안에도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어요. 하다. 뭐뭐 하다. 그냥 두가 숨어 있다가 이와 같이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숨어 있던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ou like 하면 넌 좋아하는데 do you like 하면 넌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땐 do you like 어떤 것? 그럼 뮤직의 뜻은 뭐고? 음악. 음악이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당연히 이름씨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좋아하니 무엇을 음악을 있습니까? 오케이.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예요. 오케이. 영어에서 이름씨를 문장에서 쓸 때 특징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all을 씁니다. 하지만 셀 수 없으면 all을 쓰지 않죠. 그 말은 뮤직은 음악이란 뜻이고 셀 수 아이고 잘못 썼네요. 그렇죠. 뮤직은 음악이란 뜻이고 셀 수 없다. 없죠. 그러니까 뮤직이라고 하지 않고 뮤직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음악을 좋아하니 물어보고 Do you like music?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음악 좋아해. Yes, I do. Yes, I do. I like music. I like music. 그렇죠. Yes, I do.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오케이, 그럼 두는 뭐 대신하냐? Like. Like music. Like music. 그러니까, 오케이, 왜 두가 like music 대신 올 수 있냐? Like music의 뜻이 뭐예요? 하다. 음악을 좋아하다가 하다시 동화인 그러니까 두가 대신 오는 거예요. 두가 대장이야, 하다시에. 오케이. Yes, I do. I like music. 오케이.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그랬더니 Yes, I do. I like English. Yes, I do. I like English. Yes, I do. I like English. 그러면 do는 뭐 대신었다? Like English. 그렇지. 쓸데없이 여기다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놓고 여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Yes,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저는 영어를 만들 거면 잘 Yes, I do라고 좋겠어요. Hey. Yes, I do. I like English. I like me. 너 물어야 되니까. 너는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ath? 맞아. Do you like math? 그렇죠, math.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예, 지금 그냥 다 나왔니? Do you like math? 볼링 뭐랄까 좀 자다 깬 사람 같아. 예, math의 뜻은? 수학. 수학, 셀 수? 없다. 없죠. 무슨 수인데? 이름 수인데. 이름 수인데 셀 수 없는 것도 있어. 이름 수인데 셀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뭐? book, bag 이런 거 있죠. 가방. 책 이런 거 셀 수 있지만 수학은 셀 수가 없죠. Do you like math?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안 좋아해.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math. Because I don't like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네, no, I don't. 뒤에 생각한 말은 no, I don't. Like. 그렇지, like. 최대한 아름답게 썼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일단
암기 equal spell 100% 하고 테스트 치고 나서 남선생님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보여줘요? 예. 예. No, I don't. I don't like math. 네, 그래서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수학 좋아해요. 난 수학 좋아해요도 뭐다? I like math. I like math. 근데 안 좋아한다 싶은 말 like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지, not. 그쵸? 근데 not이 그냥 못 들어오고요.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do가 튀어나와서 뭘 만든다? do not을 만들고 do not을 줄여서 뭘로 쓸 수도 있다? don't을 줄여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장에 not을 넣는 걸 보고 부정문이라고 그래요. 아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근데 이와 같이 하다시가 있을 때는 I not like 하면 안 되고요. I not like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속에 숨어있던 둘을 같이 써서 I do not like 좋습니다. No, I don't. I don't like math. 오케이,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science? 그렇죠. Do you like science? Science 쓰기 조금 까다로운데 S-C-I 몇 가지 싸이 되겠죠? 싸이 E-N C E. 그쵸. 오, 역시 스페인 연습 열심히 하는구나. Science. Do you like science? 오케이. 과학 좋아하니? 과학 무슨 씨입니까? 과학. 이름씨. 그렇죠. 무엇 과학이니까 무엇이냐 누구란 질문에 대한 이름씨가 있죠. 세수. 없다. 없죠. 과학 하나, 과학 둘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Do you like science? 네, 그랬더니 나는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한대요. 아니 그렇지 않다. 난 좋아한다 수학을. 선생님. 그러니까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은 좋아한다. 근데 배터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No. No. 어떤 걸 해야 되지? 아무거나. I don't. 그렇지. No, I don't. 그다음에 I like. Math. 그렇죠.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은 매치 같은데? 매치? 맵. 100개만 돼 매치 오블이라고 No, I don't. I like math. No, I don't. 뒤에 생각하면 No, I don't like 아니, 저 게임이 들어가자마자 매치 오블 이러게 되지. 종이에 충전되어 있는 플레이스 하나 가지고 와봐.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어요, 지구야?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science? 그렇죠. Do you like science? 라고 물었어. 근데 과학을 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No, I don't like science. I like m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과학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아니, 난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 라는 거 말해줄까요? 네? 그래서 너는 과학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 나는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이 좋아 라고 대답하는 문장 한번 말해볼까요? No, I don't. I like math. 아니, 너는 과학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요. 거기에서 Do you like science? 라고 묻고 가져와봐. No, I don't. I like math. 어? No, I don't. I like math. 오케이. 선생님, 이 작품이 보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알지? 네 거야 참 이거 챙겨가 네 거야 네 거 네 아이디 비밀번호 알지? 네 자 여기 넣는 건데 아이디? 오케이 네 거 챙겨가 어디 왔어 여기 이거 놔둬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요일에 거의 잠들랑 말랑 했어 말랑 겨울 가방을 잘 따라가지 많이 했어. 오케이. 두. 그렇죠. 하나, 두 그래서 저는 저의 숙제를 I do my homework. 그래, 좋아하다. Like. 마찬가지 하다시죠. 여기 Do you like cookies? 동이라고 써있으면 하다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안 들으면서 You like. Do you like music? 오케이, 너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You like to listen to music? You like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니? Do you like to listen to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음악? Music. Music. Science. 그래서?
I like music class. I like music class. One. Yeah.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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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있어. His painting is a great work of art. Very good. His painting is a great work of art. Okay. English. English. I have an English class on Tuesday. Tuesday. I have English class on Tuesday. Then math. Math. What's up? Pig. The boy is good at math. The boy is good at math. Then science. Science. What's up? Are you good at science? Are you good at science? Four. Hey, 됐습니다.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 끝났네요.